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눈이 뜨이고 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감동이 넘치게 됩니다. 이 시편 86편도 기도입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았던 어떤 체험과 간증을 하시라고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 응답 간증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 불편한 진실이 기도 응답 받은 간증보다 기도 응답 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정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는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던 분 한번 일어나서 나와서 사정 이야기 한번 해보라 그러면 아마 줄을 설 겁니다. 기도 응답받은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수가 아마 나와서 기도 응답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나?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자기 경험상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던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 시편 86편도 기도 응답받지 못한 상태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1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에 보면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기도한 것에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이제 빠지면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아. 믿음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시편 86편에 보면 분명히 지금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이 시편 86편에 여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시편 86편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눈물이 났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윗의 그 믿음과 다윗의 고백이 너무 마음에 깊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86편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고 또 해답을 얻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6편에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몸을 뒤로 이렇게 제끼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시면서 너가 무슨 사정이 있느냐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사실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들어주신다기만 해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다윗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친밀하시고 가까이 사랑하시는지 다윗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내 친구라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친밀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여전히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4절에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권해드리는데 다윗은 정말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다윗은 우러러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정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의 구조라든지 문장 표현이 아니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형편이 좋으나 어려우나 어쩌면 그렇게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 2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기 신실하오니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지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생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여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형편이 좋으나 어려우나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요 구절만 따서 읽으면 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그 어려운 일이 아주 심하거나 또는 오래 가면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진짜 정말 살아계시는 한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어려운 일이 닥쳐보아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신실함입니다.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는 다 같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12절에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아 지금 어려운데 말이에요. 말할 수 없이 지금 공궁 가운데 빠졌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을 처해서 그리고 묵상하는 중에 자기가 뭔 잘못한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15절에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용서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징계라고 느끼면서도 16절에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혼이 났는데 엄마가 아주 얼굴이 화가 나서 보려고도 안 합니다. 그때 엄마에게 가서 그 엄마의 화가 난 얼굴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돌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잖아요. 누가 도대체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나? 그래도 하나님 얼굴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믿음과 친밀함이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도 중에 이런 친밀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 어려움 중에도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고백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17절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어째서 이렇게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다윗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악한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그냥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기도를 응답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기준으로만 따지면 우리 믿음은 다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는 주신다는 것. 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못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안 해줄지라도, 못해줄 수 있을 때라도 위로는 주잖아요. 달래는 주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바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아직은 응답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건 많았는데 위로를 주셨나? 나 위로 받은 것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 계셔주시는 것.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것.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얼마나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오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요셉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로는, 요셉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돌려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종으로라도 열심히 살도록, 죄수로라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무슨 힘을 주셨죠?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요셉도 알았고 보디발도 알았고 간수장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정말 엄청난 위로가 온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과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대결을 벌였습니다. 제단에다 소를 잡아 올려놓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엘리야는 도망자가 됩니다.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님.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로서는 속 터지는 일이에요. 우리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불태웠던 이 제사장이, 이 선지자가 아니 이세벨이 뭐가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세벨을 죽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불을 내리고 안 내리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니까 불이 내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세벨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세벨이 죽지 않습니다.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도망가는 엘리야의 속은 정말 뒤집어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조그만 나무 밑에 그냥 머리 디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기도응답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잖아요. 그는 진짜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세벨을 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겠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가시덤불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력을 회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40주야를 더 가서 호렙산에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시는 것은 위로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인, 이것만큼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에 빠진 여성도 한 분이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기도해 드릴 수 있었지만 그분이 정말 뭘 기도받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어려움 때문에 기도 제목도 참 많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와서 꼭 기도받고 해결받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이 계신지를 알고 싶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이 계신가? 그것만 분명하다면 그런 마음에 소원이 든다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주님은 진짜 나와 같이 계실까? 목사님 그게 정말 궁금하고 그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새가족 양육을 받을 때 9단원에 나오는 메시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할 때 2단원에 나오는 메시지, 예수 믿은 성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 그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성령의 근심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 주위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때 그분이 막 울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놀라우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서 그는 너무 울었어요.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갑자기 내 상황과 문제가 다 달리 보여요. 하나님이 몰라서 내 기도 안 들으시고 모르시고 계신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기도 지금 듣고 들어주지 않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분명하다면. 그러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과 이렇게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전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그렇게 교제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도 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라 봤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오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신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주셔야 그래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무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수가 없다.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주님께 나왔다면 하나님이 이끄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왕궁으로 초청장을 받았다면 왕궁 문만 만져보고 가라고 초청장을 보낸 겁니까? 왕궁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잔치를 하든지 왕궁을 둘러보든지 거기서 살라고 초청장을 보낸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다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당 구경만 하고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자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놀라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저 교회만 왔다가 예배당 구경만 하고 예배 자리에 잠깐 참석했다가 가는 거 아닙니다. 한 주간 내내 힘들게 살다가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살다가 잠깐 한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또 한 주간 내내 영적으로 메마르고 힘든 상황 속에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 아십니까? 예배와 기도 시간만 아니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길거리에 걸어가든지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 정도만 아는 것 가지고는 위로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과 나 사이가 친밀하게 될 때예요. 그러면 그때 압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의 요동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 친밀하게 아니까.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왜 다윗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이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다는 것.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이에요. 그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는 너무나 친근하신 분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계속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가 너무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함께하고 가정생활도 함께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만약에 내가 언제 친밀하게 될까 주님과,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 금방 갑니다. 1년 금방 갑니다.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금방 지나갔습니까? 한 달쯤 주님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보시면 여러분이 느끼세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여러분 1년 동안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본다면 내년 10월 첫째 주일 여러분 다윗을 충분히 이해하게 돼요. 다윗의 기도가 구구절절이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고 싶지만 한 달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1년 동안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저는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과 친밀해지고는 싶은데 의지가 약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보에 전면 광고 실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사진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 전 교인들이 도와드릴게요. 매일 확인해 드릴게요.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는지, 정말 영성일기는 제대로 썼는지, 오늘 아침에 주님 바라보았는지, 밥 먹을 때 주님 바라보았는지 하루에 뭐 10통씩 100통씩 전화 드려볼게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길이 있습니다. 속해 가족들끼리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방법인지 모릅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속해 안에 영성에게 나눔방 만들어서 서로 끊임없이 격려해드리고 점검해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한번 해보세요. 며칠 전에 어느 속해 가족들과 같이 식사 같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상의예요. 속해 방학 기간 동안에 모든 속해원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영성일기를 쓴 속해 상의 담임 목사와 밥 먹는 거라 제가 밥값을 내고 식사 같이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속해원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다 쓰실 수 있었느냐. 속해 안에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는 소원이 담임 목사님과 밥 한번 먹는 거라. 이렇게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속회원들이 난감한 겁니다. 영성일기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잘 쓸지 자신도 없고 솔직히 쓰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데, 아니 속회원 중에 한 집사님이 소원이 그거라. 담임 목사님과 밥 한번 같이 먹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소원 들어드리자. 그래서 한 달 동안 방학 때 내내 같이 영성일기 쓰면서 서로 댓글로 점검해 드리면서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여집사님 소원 들어드리려고 썼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뭔지, 성도들 사이에 마음을 열고 사는 그 기쁨이 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겠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나니까 기도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는 건 더 이상 문제도 안 돼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오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하나님이 왜 저 이세벨은 그냥 살려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가 낙심해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종을 낙심해서 다시 위로하여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솔직히 낙심한 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 알기는 아실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그런 분들이 이 시간에 많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는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 살과 피야. 도무지 우리가 도무지 믿지를 못하니까 그냥 말씀으로는 도무지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입으로 씹고 그리고 혀로 맛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내가 너와 한 몸이잖아. 내가 너와 한 몸이잖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문제는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니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이 완전히 달라지고 막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위대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시험될 일도 많았고 실족할 일도 많았지만 다윗은 계속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성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저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제게 영적으로 소생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